아이고, 이거 뭐 클리닝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꼈네요, 엄청나게. 여기가 특히 많이 끼는 구간이라 요 구간만 청소해줘도 불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장윤석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의 차량은 BMW X3 차량, 요 차량이고요. 요 차량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이 된다고 입고가 되었어요. 그 엔진 소리를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자, 차량은 지금 연식을 보면요, 2011년식 BMW X드라이브 30D 차량이에요. 168,749km를 탄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랑 연식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엔진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시동을 일단 걸어 보고요. 뭐 여기서 들을 때는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자, 들리시나요? 제가 녹음기를 앞에다가 대고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의 소음이 되게 커지고요, 주기적인 소음이 나요. 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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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특히 이쪽 편이 갈수록 소리가 더 많이 나고요. 현재 이 차량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음이 타이밍 체인이 늘어진 걸로 판단이 들어요. 타이밍 체인 소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차량은 N47 엔진이나 N57, 이거는 지금 3000cc 디젤이니까 N57 엔진인데, N57과 N47 엔진이 타이밍 체인이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체인 가이드 한두 개 정도가 약간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47에서 2.0 엔진에서 나오던 그 체인의 문제들, 고질병들, 그것들이 3.0 엔진에서도 고스란히 재현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차량의 판매 대수가 좀 적은 관계로 뭐 N47 엔진만큼 막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타이밍 체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엔진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뭐 체인 텐셔너 리콜 외에는 다른 리콜이 없는 실정이고요, N47과 동일해요. 요 차량 이제 엔진 내리는 것과 작업하는 영상들을 다시 한번 좀 찍어 볼게요. 자, 이 차량의 경우는 일단은 차주분께서 동영상을 촬영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차량 넘버도 전부 다 공개를 할게요. 전형적으로 체인이 늘어나서 타이밍 체인 텐셔너의 문제 또는 체인의 문제로 체인이 늘어나서 체인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치는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체인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유격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면서 체인이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엔진이 퍼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자, 작업하면서 나머지 동영상을 이어갈게요. X3는 이제 엔진... 어? 세훈이가 노래 부르면 안 봐. 이거 엔진을 탈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얘는 이제 X드라이브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엔진을 다른 차처럼 위로만 들 수는 없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야 되고, 아래로 내리려면 미션과 엔진 그리고 하체 멤버까지 통째로 탈거가 돼야 되는 작업이라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일이 더 많기는 해요. 일단은 탈거를 하고 있는 작업 이고요. 이거 이 차는 체인뿐이 아니라 체인 교체하면서, 물론 체인을 확인해 봐야 되죠. 체인 교체하면서 DPF랑 흡기 클리닝까지 모두 같이 다 작업을 할 거예요. 엔진 마운트까지 전체 다 교환을 할 예정이고, 엔진 미션을 하부로 내리려고 해서 보니까 이 쇼바가 오래 쩔어 있어가지고 빠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쇼바를 풀지 않고 여기 로암하고
텐션 스트럿을 풀러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올 때가 됐어요. 여기 보면 토크 컨버터 볼트도 미리 풀어놓고 내려서 엔진하고 미션을 바로 분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거 엔진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엔진 몇 번 내렸었잖아. 네. 이 차를 내렸었나? 3공기에 3는 안 X5 내렸었잖아. 네. 아닌가? 맞아. 여기에 미션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딱 앞엔 닿지? 네, 앞에도 닿았어요. 뒤에는 안 닿지? 저거 미션 마운트 볼트 먼저 풀어주고. 다 풀었고? 다 풀었고? 다 풀었고? 이제 엔진이 내려왔고 지금 이 차량은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과 미션이 동시에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작업등 좀 줘봐.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로크한 커버에서 누유가 좀 상당히 많았고요. 타이밍 체인 쪽이 이쪽인데 커버에서 지금 누유가 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디페프는 뭐 클리닝을 할 거고 엔진 마운트도 눌림 정도가 되게 심해요. 마운트도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흡기 클리닝도 해야 될 거고요. 뭐 이쪽도 역시 마운트가 저쪽보다는 좀 덜해요. 항상 반대쪽 조수석 쪽이 더 많이 눌림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프론트 디퍼런셜도 탈거해야 돼요. 미션 탈거하고 일단은 요거 왜 볼트가 없지? 이게 네 위에서 풀었냐? 네, 위에서 풀었어. 깜짝 놀랐네. 안 풀어져 있는 건 줄 알고. 일단은 요거는 NO7T30A 엔진이네요. 엔진의 형식이 이거 필터 하우징과 요 냉각수 플랜지까지 같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미션을 먼저 좀 탈거하고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댐퍼 뿌리는 아직 크랙이 별로 없고요. 벨트도 상태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했어요.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나서 보면 흡기 매니폴드의 상태는 그냥 요만큼 탄 차량의 상태 같아요. 많이 꼈는데 그냥 많이 꼈다 그 정도. 아주 뭐 심각하다는 아니고 흡기는 어차피 클리닝을 할 거고 어디 한번 주둥이를 한번 보자고요. 쪼개고 나서 보면 어이구 이거 뭐 클리닝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엄청나게 꼈네요. 엄청나게. 여기가 특히 많이 끼는 구간이라 이 구간만 청소해줘도 불이 안 나요. 필터 하우징 가스켓하고 전부 다 교환을 할 거니까 얘네들도 다 탈거를 해야 돼요. 요거 특히 잘 깨지니까 요놈은 필수로 같이 교환을 하고요. 자, 이제 쿨러 한번 볼까? 쿨러는 뭐 그냥 쏘쏘 뭐 이 정도면 어차피 클리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카바를 벗겼는데요. 일단은 자 한번 보자. 여기 타이밍 체인이 여기 살짝 보이고 뭐 여기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이상 여부는 없네요.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체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엔진 소리가 이상했는데 아 여기 늘어났네. 체인이 늘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놀아요. 카메라에 잘 안 비치나? 이 정도로 텐션이 없다는 거는 이게 절절절절절 하고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러면 뭐 더 보내야 되지만 일단 이만큼이 늘어난 게 확실한 거예요. 이야 뭐 100%야. DPF를 탈거해서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고 일단은 로크한 카바 벗겼고요. 아까 체인 뭐 늘어난 거는 확인했었는데 이쪽은 오일을 다 하우징하고 다 탈거를 해서 요 부분들 가스켓 다 교환을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막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화를 내네요. 나 땐 말이야. 가자. 힘들다. 피곤하다. DPF는 이렇게 클리닝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어차피 탈거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신품인데 아까 거랑 확연하게 다른 형태예요.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 차이가 이거고. 자, 전날 이렇게 분해가 돼서 퇴근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타이밍을 먼저 맞추고 타이밍 체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상단이, 헤드 쪽에 상단이 보이니까 타이밍 먼저 맞춰놓고, 그러고 분해해서 체인을 휘릭 교환을 하려고 해요. 엔진도 들어야 되는데, 들기 전에 체인 타이밍 먼저 맞추려고 해요. 타이밍 툴 어딨지? 자, 요게 N47, N57용 타이밍 체인 툴이고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두 세트가 있는 타이밍 툴이에요. 하나가 달아서 다른 체인 툴을 샀을 정도니까 얘가 좀 닳거든요, 오래 쓰면. 타이밍 툴을 달아서 두 번째 살 정도면 이 차에 타이밍 체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타이밍 툴 누이? 여기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 타이밍 툴을 여기다가 꽂아서 여기에 보면 요 자리 꽂고 여기랑 요 구멍, 요 구멍이 맞아요. 요 구멍. 지금 인젝터가 다 빠져있는 상태라 크랭크를 손으로 돌아가요. 자, 이 상태. 아씨, 거꾸로 돌려야 돼. 이게 지금 엔진이 회전하는 방향이거든요, 이 차는. 이렇게. 이게 엔진이 뒤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아씨 힘드네. 아, 연장이 어디인지 몰라. 아니야. 자, 타이밍을 이렇게 꽂을 수 있으면 타이밍이 맞는 거고, 타이밍이 맞는 상태에서 요 캠 스프로켓 볼트가 3개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연장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맞으면 반대편이면 볼트 하나가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바퀴를 더 돌려 주셔야 돼요. 두 바퀴에 한 번씩 엔진이 맞으니까. 자, 이제 프라이휠 떼고 요거가 크랭크 엔진 크랭크 앵글 센서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끔 미션 탈부착하면서 실 바꾸고 요거 안 끼는 경우 있어요. 요거 안 끼면 시동 안 걸려요. 그치, 세훈아? 미션 두 번 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자, 일단 크랭크 앵글 센서의 단자를 빼야 되는데 얘가 앵글 센서 단자를 빼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제 이 차는 아래쪽에 오일팬이 탈거가 돼야지 타이밍 체인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들어야 돼요. 물론 엔진 스탠드에다 거는 게 가장 좋은데 짧은 시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스탠드에 걸기에 너무 일이 많아요. 뒤쪽을 뜯어야 되니까 사이드면에 고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전용 장비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 들어서 작업을 보통 해요. 들려면 사람 손으로는 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잭이 있고요. 이쪽은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는 코끼리 자키라고 해요.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여기 코끼리 코가 있고 배는 안 나오게 식었으면 좋겠어요. 엔진이 들리기 전에 이 엔진 마운트 볼트 얘네들을 풀어야지만 엔진을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극강의 구성인 으아이씨 뚜껑을 꽉 닫아놔야지 이거를. 아, 요 세트가 제가 제일 사랑하는 툴들이에요. 이게 롱 톡스 연장과 이게 숏 톡스, 그리고 육각 렌치까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톡스까지 여기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훔쳐갔었어? 마음대로? 이건가? 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 개시다. 오우씨!
반대쪽은 16mm가 없지 이거. 아, 야 이거 못 쓰겠다. 가장 중요한 게 없네. 연장이 너무 짧다. 이렇게 볼트를 다 풀으면 이제 엔진이 들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엔진을 펌핑을 하면 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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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떴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네. 엔진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러면. 아 바보야 왜 얘기를 안 했어. 뒤에서 매달아야 된다고. 깜빡했어요. 아 엿 먹으라고 그런 거지? 존나 바보야 씨발. 아이 나이씨. 아 왜 이렇게 바보지? 아 왜 이렇게 바보지 대체? 아이 바보야. 아이씨. 아 얘도 불러야 되네. 드레인 꽉 안 조여놨었어? 항상 다른 사람이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인은 항상 조여놓으란 말이야. 사고의 여지를 남기지 마. 여기는 고압 펌프 스프로켓 볼트가 장착되는 위치고 여기에 고압 펌프. 이거는 스프로켓 볼트를 먼저 풀어주고 타이밍이 돌지 않게 하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잔머리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감아주고 고압 펌프 스프로켓을 풀는 스페셜 툴을 이렇게 박아줘요. 됐어. 확인 됐고 드디어 나왔어. 체인은 보통 요 체인이 많이 늘어나요. 보통 요 부분, 요 체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타이밍이 맞는 상태니까 이제 체인을 올픈에 할게요. 요 텐셔너는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는 거고 가장 문제의 텐셔너가 요 놈이고 요 놈이 리콜이 됐던 품이에요. 아까 요거는 미리 연장으로 풀러놔가지고 다 뽑혀있어요. 텐셔너 빼고 자 요거 텐셔너 리콜 받아도 똑같아요. 뭐 리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이드 요거 체인은 나중에 원래 거랑 한번 비교해 보는데 이만큼이 꺾여요. 이만큼. 와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이거 손으로 타면 부러지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실로 엄청나죠. 고압 펌프 스프로켓 얘는 상태에 따라서 교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교환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일펌프 체인이 나와줘야지 얘가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오일펌프 이거 전화 되게 많이 오는데 원래 오일펌프 체인이 이렇게 넘청넘청하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요. 제발 전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컨센트에서 전화 정말 많이 와요. 요거 반대 나사예요. 꼭 불어먹어요. 처음에 작업하면 풀어놓는 방향 말고 조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해서 처음 하는 사람들 다 불어먹어요. 거꾸로 돌려요. 저도 한번 불어먹었어요. 자, 이렇게. 여기 기아는 프런트가 써있어요. 앞쪽 표시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안 해봐서. 자, 이렇게 다 분해됐어요. 얘는 뭐 그냥 평이한 것 같아요. 얘는. 상부 체인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일대를 벗겨줘야 돼요. 벗겨주고 여기 이제 실리콘들은 헤라로 다시 또 한 번 벗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하부 쪽 타이밍 체인 부품이고 신품 상부 쪽 체인 신품인데 얘 늘어나는 걸 보면 아까 거랑 확연하게 다른 형태예요. 이거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이 차이가
뭐 엄청난 에너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를 이렇게 해서 대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만큼 한 칸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 같이 코를 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 상태에서 논다고 했을 때, 자, 요만큼 요 한 칸 정도가 더 나왔죠. 요게 이러면 타이밍이 약간 지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고, 정확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출력도 저하가 일어나는데, 디젤 기관의 특성상 요 정도의 타이밍이 틀어진 걸로 해서 엔진 경고 등을 점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늘어나더라도 차주한테는 소음 외에는 전혀 어떤 전조 증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좀 하자죠, 하자. 신품 하부 체인을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간혹 얘도 늘어나기도 해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아씨, 이게 실리콘이 다 돼가니까 이러는구나. 아, 진정을 다시 써야겠다. 디젤 기관의 특성상 요 정도의 타이밍이 틀어진 걸로 해서 엔진 경고 등을 점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늘어나더라도 차주한테는 소음 외에는 전혀 어떤 전조 증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좀 하자죠, 하자. 신품 하부 체인을 비교해 보면 얘는 거의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잘 안 늘어나긴 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간혹 얘도 늘어나기도 해요. 일단은 뭐 뜯었으면 다 늘어납니다. 고압 펌프는 타이밍이 여기에 요 마킹이 있고, 요 마킹이 여기 튀어나온 면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고압 펌프의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뭐 고압 펌프는 그냥 압력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밍 마크가 있어도 마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마크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추기는 해요, 저는. 근데 안 맞춰도 무슨 시동성이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타이밍 이 체인 작업한 영상의 댓글에 고압펌프 타이밍 안 맞는다고 댓글 달아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알고 얘기해라 하는 얘기예요. 아이드 부분은 나중에 플리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록타이트를 꼭 발라서 조립해 주는 걸 추천을 해요. 자, 하부체인은 이렇게 장착을 했고, 타이밍 원래 맞춰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뭐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쓰면 되고요. 고압펌프 스프로켓은 얘랑 얘가 막 일치하면 되고, 여기는 당연히 뺑뺑해지고, 이쪽은 넘청넘청한 게 맞죠. 텐셔너를 신품 장착하고, 텐셔너 키를 빼려면 힘드니까 여기 살짝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빠져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낄 수 있고, 이렇게 텐셔너를 누가 이렇게 스프링을 하지 않고 왜 유압식을 쓰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스프링 타입을 하면 이 장력이 항상 일정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고속에서는 더 장력이 세져야 되는데, 고속에서는 장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유압식을 사용하면 회전수가 높아지면 유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주는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 텐셔너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상부 체인은 여기가 이렇게 옆이 마진이 있어요. 볼트를 채울 수 있는 마진이. 이 마진을 왜 주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맞추고 캠 고정한 다음에 캠 스프로켓 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구나. 내가 안 하는 지도 오래됐구나. 요거를 껴주면 맞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지금 캠이 안 맞는 상태네요. 이렇게 돌았지, 엔진이? 타이밍이 원래 틀어졌었던 상태구나. 아까 뺄 때 캠 약간 안 맞았어요, 타이밍. 아, 그렇구나.
타이밍이 원래 돌아가 있었던 상태예요. 제가 크랑크는 맞추고 조립했는데 지금 요 키 여기 보면 여기에 폼과 여기 두 개의 홈이 맞는 상태가 맞는 거고 요 캠, 요 스프로켓 툴이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타이밍을 조립해야 돼요. 스프로켓을 이렇게 올려서 조립하되 이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가급적 중간에 오게 하는 게 좋아요. 뭐 근데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가서 조립이 돼도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마진은 같이 주는 게 좋겠죠. 타이밍 텐셔너는 요 개선품이 들어가고요. 2012년경, 13년경에 개선품 텐셔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리콜이 된 거고 요 모양은 개선품이 맞아요. 이렇게 텐셔너를 받고 얘가 이제 제껴진 상태에서 이걸 조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얘가 밀리면 스프로켓이 이렇게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밀린 상태에서 조여주는 게 맞아요. 24 라쳇이 있어야겠다. 이거 할 때마다 사야지 해놓고 또 안 사고 사야지 해놓고 또 안 사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차량에 체인은 좀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지라 20만이 되기 전쯤에 한번 교환을 미리 하고 가는 게 길에서 견인차를 안 만나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지만 이보크도 그렇고 N47, N57 그 차들의 타이밍 체인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편이긴 해요. 됐어. 자, 현재 이렇게 해서 타이밍이 다 맞춰졌고 여기 분사펌프 타이밍 맞추고 고압펌프 타이밍 맞추고 여기 캠스프로켓 타이밍 맞추고 타이밍 텐셔너 2개, 가이드레일 4개 그렇게 교체가 되었고요. 이제 오일펌프 체인 장착해야죠. 이 오일펌프 체인 엔진오일 팬 달고 나서 안 다른 걸로 기억나가지고 다시 뜯은 적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일펌프는 여기 키가 있어요. 이 키가 있어가지고 같은 자리에 꽂는데 타이밍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저한테 많이 전화오는 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전화오는 게 이렇게 넝청넝청 하는데 괜찮냐? 괜찮아요. 중상이에요.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리콘을 쏴줘야 되고 이 부분은 미션에 장착되는 부분 미션 볼트가 채워지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실리콘이 안 쏴지면 미션 하우징 쪽으로 오일이 새요. 그래서 여긴 꼭 쏴줘야 되고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아씨 이게 실리콘이 다 돼가니까 이러는구나. 아, 진정을 다시 써야겠다. 예쁘게 안 나오네. 이게 실리콘이 거의 다 써갈 때면 이래. 이게 BMW 공장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잘 쏘지만 사람이 쏘면 잘 쏘는 사람은 잘 쏴요. 근데 나는 아직 실리콘이 이렇게 뭐 완벽하게 쏘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충 봐주시고 새지 않으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쏘고 이제 덮어줘야 돼요. 저기에 가장 중요한 데는 안 썼네. 요 자리 여기 헤드 가스켓하고 합쳐지는 라인이라 요 자리에 실리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엔진오일 팬은 잘 닦아가지고 도색을 다시 했어요. 이왕이면 조금 깨끗하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얘는 NO7A, NO7B, NO7C 그렇게 있는데 NO7A는 가스켓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실리콘에 아니 오일팬에 NO7B는 그 오일팬에 가스켓이 별도로 들어가는 타입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리콘을 쏴가지고 가스켓 대용으로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실리콘 쏘고 있는 요 면, 요 면을 그라인더로 잘 긁어줘야 돼요. 여기가 그냥 일자로 돼 있는 면이 아니라 그 구멍이 파여 있어요. 살짝 그 빗금치듯이 굉장히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 실리콘이 가스켓 역할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내가 어디 갈까? 아, 여기 삑살이 났어요. 여기 삑살이 난 데 없이 큰일 나요. 제 작업을 하면 안 되니까. 실리콘을 잘 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리콘을 전문으로 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을 만큼만 쏴요. 됐어. 엔진 마운트는 많이 눌려가지고 이거 신품 교환하는데 체주분과 말씀 나눌 때는 제가 애프터마켓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없어요. 질럿 거밖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질럿 걸로 장착해드려요. 가슴이 아프죠? 이거 지금 눌림 정도는 여기를 보시면 요 차이가 좀 나요. 요 고무 부분의 차이가. 그래서 높이 차이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이만큼 갭이 생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눌린 것도 눌린 건데 이 아래쪽에 그 액체 봉입식 마운트이기 때문에 그 액체가 말라서 보통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액체 때문에라도 진동을 흡수를 못해요. 때가 되면 교환하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X3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프터마켓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 알았어요. 이건 뭐 작업하고 이렇게 마진이 없네요. 이런 마운트는 이제 버리는 거. 원래 난 맨날 혼자서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게 별로 습관이 안 돼 있어. 자, 이제 아파. 너 웃었지? 네. 웃었지? 자, 머리 박은 거 보고. 뭐 흐르는데 피 아니야? 냉각수 떨어졌나? 쟤 웃은 거 같은데? 자, 끝났어. 나는 3밖에 안 했고. 네, 엔진 조립은 내가 했잖아. 고장 코드 삭제하고 마무리 하자. 네. 자, 차량이 작업이 끝나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해놔서 진동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엔진의 소음은 작업 전의 소음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소음이 나요. 지금 되게 고른 소음이 나고 있고요. 엔진 소음 자체는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출고를 대기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또 문제 없이 타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